Saturday Showdown. KT Rolston versus T1. 농심을 꺾고 4연승을 달성한 하나생명 e스포츠의 단독 POG 제카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로 10승 고지에 오르게 됐고요. 으라차차 제카 선수는 POG 900점으로 단독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팀 조합을 좀 색다르게 맞춰서 이렇게 2대0 깔끔한 승리를 했던 거에 너무 좋고, 일단은 또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아서 풀업 전까지 경기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치 4연승, 세트 8연승 중입니다. 기세가 정말 좋아서 팀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팀 분위기 어떻나요? 일단 지금 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요. 일단 그냥 좋았고, 승훈이가 일단은 좀 소심하고 귀여워서 좀 괴롭히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세트 때 그리즐리 선수가 미드를 계속 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제카 선수가 좀 직접 부른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그렇게 조합 짰을 때 이제 전략 자체가 이제 트리스탄 할 때는 좀 트리스탄을 키워야 되는 조합이라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미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저는 그때 뭐 승훈이가 실수를 했어도 괜찮았는데, 그때 승훈이가 실수한 건 본인은 이제 엄청 자책하더라고요, 게임 끝나고 나서. 근데 좀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했다라고 또 토닥토닥 해주는 형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분석 데스크에서 분석한 장면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때 마오카이와 아지르가 경험치를 나눠먹은 것을 파악을 하고 6렙이 늦게 찍힐 것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 이걸 다 계산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때 이 전턴에 마오카이가 이제 미드 한번 지나가면서 이제 경험치를 대충 먹은 거는 알고 있어서 그 느낌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6렙이든 5렙이든 저 상황에서는 잡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설계를 해주신 거였군요. 네. 네. 역시 저희 예상에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카 선수, 막내가 또 이렇게 자주 갱을 와주고 성과를 챙겨가는 걸 보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제카 선수가 막내 그리즐리 선수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았는데, 제카 선수가 그리즐리 선수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외적으로만 보면은 제가 이제 동생인데, 일단 형 같은 동생이라서 너무 듬직하고 게임할 때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고맙다, 든든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카 선수 1세트 트리스타나로 분당 데미지 1316을 기록했는데요. 요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AD 챔피언을 좀 다 잘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본인은 메이지 챔피언과 AD 챔피언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옛날부터 좀 그런 AD 챔피언을 이제 솔랭에서나 이제 많이 했었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메타 자체가 좀 그런 챔피언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쓰기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메타에서 그냥 메타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메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AD 챔피언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생명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요, 안과에서 눈 검사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안과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캡처가 돼서 정말 수많은 짤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를 제가 잘 안 챙겨봐서 모르는데 어떤 짤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이 짤들 어때,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희 어떨 때 쓰이는 짤인가요? 그냥 너무 귀엽다. 제카 선수 눈 건강하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짤이 좀 잘 나왔네요. 네. 그래요? 어때, 저희가 또 뭔가 잘 안 보일 때, 제카 선수의 플레이가 잘 안 보인다, 뭔가 더 잘 보고 싶다, 이럴 때 써도 될까요? 네, 써주시면 더욱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에게는 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생명인데요. 다음 상대는 또 DRX입니다. 이제 5연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오늘 경기하기 전에 DRX 경기했는데 엄청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프로도 이제 가고 싶은 상황일 거라서 진짜 이악 물고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악 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악 물고 열심히 하겠다. 와, 이미 분위기도 좋은데 아주 멋진 각오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최대 3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경기 최대한 다 이겨서 풀업까지 꼭 멋진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독 POG를 받으면서 지금 POG 2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제카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